대박의 비밀. 오늘은 여름맞이 눈호강 특집입니다. 모든 해물장 2인 나왔습니다. 우와. 해물장. 어디서 와. 바다 냄새 안 나요? 접시에서 해산물이 신선함을 뽐내고 있잖아요. 넓은 바다를 한 그릇에 모두 담은 모둠 해물장. 와, 이게 몇 개야? 분명 한 개는 아닌데. 거침없이 하얀 김을 내뿜는 소태 행렬. 소고기, 고등어, 새우장, 사슈, 밥, 솥밥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108시간의 비밀을 품은 모둠 해물장 앤 5가지 토핑 솥밥.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음식은 끊임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손님 한 분 한 분 만족하면서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그게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박 배를 울린 고준범 씨의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박집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하남시. 네, 모든 해물장 나왔습니다. 식객들의 떨어진 입맛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고 접시 위에 총집합한 바다의 슈퍼히어로 어벤져스 6종 모둠 해물장. 각도는 얼짱 각도로 두툼한 연어장을 달걀 노른자에 콕 찍어 한 입. 새우는 나 혼자 까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밥을 몇 그릇을 먹어야 돼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짤한 단짠단짠의 매력을 지닌 해물장. 완전 연어가 더 나은데? 연어 맛있지. 아, 연어를 더 찍었어야 되는데. 하나 먹었다. 아니, 너가 아까 해물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진짜 화가 나고 해오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더 시키자 그랬는데 얘가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내가 안 먹는다고 해놓고 지금 다 뺏어 먹고 있어. 그럼 화나죠. 근데 저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 지금 왜 먹냐고. 나 진심으로 얘기. 아, 근데 먹다 보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간장게장 개 섞어라. 찐 밥도둑이 등장했으니 맛있세우. 다양한 양이 많은 것도 있는데 종류별로 많아가지고 좀 좋아하는 걸 위주로 좀 많이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가면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에 다 나오니까 또 그냥 조금씩 다 먹어볼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게장, 새우장, 연어장을 따로 먹어서 감질만 나셨다고요? 밥도둑을 하나로 모은 특급 비법은? 바로 이 장에 있다는데요. 황기, 버섯, 멸치, 대파 등을 넣어 만드는 간장.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 저희 장의 비밀은 조금 있다가 들어갈 거예요. 참 주인공은 꼭 마지막에 등장하더라. 뭘까요? 비밀 공개 전 불을 끄고 고추, 생강, 마늘을 썰어 한 김 식힌 국물에 넣어줍니다. 해산물이 익는 걸 막기 위해서라네요. 간장도 두 종류나 콸콸콸! 간장을 두 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일반 시중 간장이고요. 하나는 저희가 직접 만든 그 집간장을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해산물이다 보니까 좀 비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는 게 있거든요. 해물장 고수가 숨겨둔 비장의 무기는 초록색 귤? 이거는 참귤인데 비린맛이 좀 어떻게 좀 빨리 잡을 수 있나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라임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아무래도 참귤이 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섞어서는 귤이 익기 전 7월에서 10월까지 단 석 달만 수확하는 참귤을 넣으면 비로소 맛간장이 완성되는데요. 맛간장만큼이나 해산물도 중요한 해물장. 싱싱한 소라 왔소라.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매일 아침 가락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와, 하나같이 실하네요. 연어, 밥도둑 해물 6종. 이제 맛간장과 합방을 할 차례인데요. 어? 그런데 아니 왜 번거롭게 다 따로 재우는 거예요? 아, 나 각방 싫어. 해산물마다 그 숙성하는 그러니까 맛이 배는 시간이 다 달라서 저희가 지금 따로따로 담아서 시간마다 해주고 있어요. 각각류 같이 이제 새우나 뭐 이제 게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소고기나 뭐 소
소라, 문어 이런 애들은 한 24시간 정도. 면어 같은 경우는 살이 좀 부드러워서 12시간 정도. 분석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염도를 지켜서 만들어진 간장에 재료별로 달리한 숙성 시간 덕분에 짜지 않고 비리지 않으며 깊은 맛의 해물장이 되는데요. 72시간 플러스 24시간 플러스 12시간 도합 108시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맛볼 수 있는 육종 모듬 해물장.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죠? 소고기 솥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해물장 솥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물장 못지않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대박집의 또 다른 메뉴는 5가지 토핑 솥밥. 어떤 토핑을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무한 매력 덕분에 그 인기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답니다. 잘 지은 솥밥 하나면 국도 반찬도 필요 없다. 뜨끈뜨끈한 솥밥을 한 입 크게 넣으면 조심하세요. 맛있다. 그렇죠.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얼마나 맛있는지 나도 몰래 친구 밥까지 뺏어 먹을 정도랍니다. 오, 싸움 납니다 저거. 친구 게 너무 탐나가지고 진짜 욕심부려 그랬네요. 한 그릇에 담긴 남다른 맛과 정성으로 인정받는 대박집. 시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저는 뭐 건설업에 다녔었어요. 건설업에 다니고 그게 이제 벌이도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고 뭐 일이 막 그렇게 뭐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그때 당시에 새로운 거를 조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을 해보자 해서 그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거는 요리. 예. 어쨌든 관심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다는 고준범 주인장. 도전할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과 시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만약에 게장을 먹으러 간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게장만 있고 그리고 새우장만 있고 너무 한 종류에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해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좀 같이 주면 안 되나? 그런데 그런 매장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해보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젊음을 미천삼아 시작한 장사. 이 솥밥 한 그릇엔 손님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꾹꾹 담겨 있는데요. 이제 모든 장 같은 경우에는 찬 음식이잖아요. 찬 음식이라서 그냥 공깃밥으로 나갔을 때는 좀 밥이 좀 빨리 식으니까 따뜻하게 오래 드실 수 있게 또 간장이랑 비벼 먹었을 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전개 솥밥이었거든요. 쌀밥의 맛을 변화시킬 토핑은 돼지고기 조림, 소갈비, 닭 특수부위, 고등어, 새우장까지 무려 5가지.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3개였는데 한 3가지 정도였는데 손님들한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폭을 좀 넓혀드리고 넓혀드리려고 해서 좀 더 많은 메뉴를 조금 더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3개였다가 5개, 6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러다 토핑 종류만 100가지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숟가락만 들고 오십시오. 한 그릇에 정찬 토핑 솥밥. 강황으로 지은 밥과 토핑을 잘 섞어서 한 입 크게 넣으면 아 세상 부러울 것 없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 밥심으로 잘 넘겨봐야죠. 우와 뭐야? 여기서 우와 이거는 이번에 저희 새로 개발한 메뉴거든요. 간장라면이라고 해서 메뉴 개발에 끊임없이 하시나 봐요. 간장을 베이스로 한 더위탑한 냉라면은 이제 막 출시된 따끈따끈한 대박집의 신메뉴인데요.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주인장 덕분에 개탄 손님들. 어우 세상에 이게 웬 횡재야. 좋은 평가 부탁드려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 신메뉴도 합격점. 그렇다면 오늘 매출은 약 440여만 원. 대박 맞네요.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매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꿈과 열정에 솔직한 것, 상상한 것을 실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 것, 오늘의 성공을 만든 밑거름이겠죠? 고준범 주인장의 도전을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